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클래식 연주회가 열려 여름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.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. 지난 22일 제6회 더 클래식 연주회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님들만 초청하여 연주회를 관람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은 바이올린, 피아노, 호른, 타악기, 플루트 등을 연주하여 준비해왔던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. 더 클래식 우리 모임은요. 전공하는 음악인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하는 음악회입니다. 아이들이 음악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연주하는 곳입니다.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뒤에서 협조하고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음악회입니다. 더 클래식 연주회의 취지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음악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연주회입니다. 연주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음악 전공인으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. 복지TV 뉴스 조은비입니다.